정말이야, 꼭 가려고 짐도 다 챙겨서 설을 나서는데 꼭 가서 같이 놀아주려고 그날은. 야,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이죠. 한국 후배가 숨이 끊어질 것처럼 달려와서 날 붙잡는 거예요, 그날. 그날 전화가 왔다고요. 어린애였어요. 그날 때 그렇죠. 자신만만하고. 다들 상처 하나씩은 안고 있지. 상처? 상처? 남의 얘기할 때나 쓰는 말이지. 너처럼. 생일도 한참 지났고 해서 집에 가려고. 애가 아빠 보고 싶다고 잠도 안 잔다고 해서 짐 챙겨가지고 서울을 나서는데 후배가 뛰어나와서 나를 붙잡았습니다. 기자회견 잡혔다고, 범인이 잡혔다고. 아저씨는 뭘 알아요? 아저씨가 만났다는 그 애가 나인 줄은 어떻게 알아요? 같은 번호 통화 기록 두 건만 있었어요. 825에 2578. 형사들이 먼저 내렸는데 애가 안 내리는 거예요. 애 아빠가 달려들어가서 차 안을 휘졌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야. 애 아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딸 애를 또 잃어버린 줄 알고 애가 제자리 구석에 그냥 잠들었던 거예요. 그냥 새근새근 잠들었던 건데 그것도 모르고 걔도 우리 수진이 말한 여자아이였어요. 사건이 벌어진 그때 어디에 있었나요? 그 여자는 누구죠? 내가 수진이에요.